오늘은 믹사모 컨트롤러와 스크립트들을 활용해서 런 사이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 사이클 이미지를 보면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오른발 착지에서 왼발 착지까지 4단계의 포즈로 나눠지는데 컨택트, 다운, 푸시, 업으로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컨택트는 발이 착지되는 포즈, 다운은 몸이 아래로 내려가는 포즈, 푸시는 몸을 위로 힘껏 차올리는 포즈, 업 포즈는 두 발이 모두 떠 있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걷기와 달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두 발이 뜬 포즈가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제자리에서 달리는 사이클 모션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는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에서 몸이 생각보다 앞으로 멀리 나간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천천히 달리는 동작일 경우 업 포즈 전후로 프레임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각 포즈가 2프레임 정도로 이루어진 약간 빠르게 달리는 동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를 잡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 세팅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FPS가 30인지 확인을 합니다. 키 인터폴레이션 탭에서 오버더블 체크해줍니다. 오버더블 체크하지 않으면 키프레임 값이 수정될 때 키프레임의 탄젠트가 리셋되어 버립니다. 1초에 두 스텝 정도의 속도로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의 길이는 16프레임으로 놓습니다. 오른발로 컨택트 다운 푸시 업 그리고 왼발로 컨택트 다운 푸시 업 해서 총 8개의 포즈가 2프레임씩 나눠지게 될 예정입니다. 모든 컨트롤러에 한 번에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 애니메이션 셀렉션을 지정해주고 첫 프레임에서 단축키 F9를 눌러서 전체 키프레임을 한번 지정해줍니다. 오토키를 켠 상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픽처 뷰어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놓고 먼저 컨택트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을 아래로 살짝 내리고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은 뒤로 올려줍니다. 오른발 토 힐 옵션을 힐 쪽으로 올려줍니다. 왼발의 경우 컨트롤러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 옵션으로 발목을 돌려줄 수도 있는데 발이 계속 땅에 닿고 떨어져야 하는 경우 옵션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왼발 컨트롤러의 토 힐 옵션을 토 쪽으로 올려주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다리 모양을 다시 잡아줍니다. 몸을 앞으로 조금 숙여주기 위해서 컨 힙을 기울여주고 스파인 3개도 한 번에 잡아서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스파인 3개를 잡을 때는 스파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 세트를 클릭해주면 3개를 손쉽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회전할 때 로테이션 툴 옵션에서 퍼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을 체크해 주어야 각 오브젝트별로 회전값을 따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는 앞으로 보게 들어주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뻗어진 것이기 때문에 골반이 뻗어진 발 방향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은 반대로 트위스트가 됩니다. 헤드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돌려줍니다. 양손을 앞뒤로 위치시켜줍니다. 폴 벡터를 이동시켜서 팔꿈치 방향도 같이 맞춰주면서 레퍼런스 이미지와 같은 포즈로 잡아줍니다. 손가락은 적당히 쥐고 있는 모양으로 잡아줄 텐데요. 핸드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일괄적으로 접어주고 Select All Finger를 클릭해서 손가락 컨트롤러를 전부 선택한 다음 미러 컨트롤러로 반대쪽에도 적용해줍니다. 아까 힙 부분을 돌려주면서 무릎 폴벡터가 돌아갔을 수도 있으므로 무릎 폴벡터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주고 폴벡터 위치를 보기 쉽게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오른발 컨택트 포즈를 완성했는데 첫 번째 컨택트 포즈가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돌려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컨택트 포즈는 런 사이클의 한 사이클에서 총 3번이 나오게 됩니다. 0프레임에서 오른발 컨택트가 나왔고요. 중간인 8프레임에서 왼발 컨택트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클이 반복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프레임에서 다시 첫 프레임과 동일한 오른발 컨택트 포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전부 컨트롤 드래그해서 8프레임과 16프레임에 카피해줍니다. 8프레임에서는 왼발 컨택트 포즈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플립 컨트롤러를 실행해서 전체 포즈를 플립시켜줍니다. 플레이를 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이 차례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컨택트 포즈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다운, 푸시, 업 포즈를 만들텐데요. 팔다리를 동시에 신경쓰려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팔 부분은 일단 가려준 다음 마지막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을 선택한 다음 Visible in Editor를 오프 시켜줍니다. 2프레임으로 가서 다운 포즈를 만듭니다. F9를 눌러 전체 키를 한번 찍어주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해서 오른발을 땅에 붙여줍니다. 오른발을 땅에 붙이기 위해서는 옵션을 전부 리셋하고 포지션 Y 값을 0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푸 컨트롤러 유저 데이터에 다운 투 플로우 옵션을 클릭해도 됩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경우 두어 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운 포즈이니만큼 힙을 아래로 내려주고 왼발도 모양을 잡아줍니다. 4프레임에서 푸시 포즈를 만듭니다. F9를 눌러 전체 키를 한번 찍어주고 빨간색 컨트롤러인 오른발을 선택해서 아래 바닥으로 붙여주고 참고 이미지처럼 볼 옵션 값을 올려줍니다. 밀어 올리는 포즈이기 때문에 힙을 위로 올려주고 왼발도 조금 더 들어줍니다. 6프레임에서 업 포즈를 만듭니다. F9를 눌러 전체 키를 한번 찍어주고 힙과 발 컨트롤러들을 전부 위로 올려서 공중 포즈를 잡아줍니다. 자, 이제 반 사이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2, 4, 6프레임에 다운 푸시 업 포즈의 키프레임을 전부 컨트롤 드래그해서 10, 12, 14프레임으로 복사해줍니다. 마스터 컨트롤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10, 12, 14프레임에서 각각 플립 컨트롤러를 실행해줍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봅니다. 너무 빨라서 애니메이션 프리뷰가 힘들 경우 타임라인 오른쪽에 필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있으면 플레이백 레이트를 바꿔줄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10 정도로 바꿔서 조금 느리게 플레이해볼 수 있고 필름 모양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원래 프로젝트 세팅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커브를 조정해 볼 건데요. 먼저 몸의 상하 움직임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 힙스의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 힙스를 선택하고 타임라인에서 링크 뷰 투 오브젝트 매니저를 체크해서 해당 오브젝트의 커브만 보이도록 합니다. 포지션 Y 값을 확인해서 컨택트 다운 푸시 업의 위아래 움직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전히 매끈한 커브일 필요는 없지만 다운이 가장 낮고 업이 가장 높은 위치가 맞는지는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클 모션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커브의 맨 앞과 맨 뒤가 어떻게 연결될지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반복되는 커브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컨 힙스의 트랙을 전부 선택하고 트랙 옵션에서 비포 애프터를 전부 리피트로 선택해 줍니다. 다시 컨 힙스의 포지션 Y 커브에서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 탄젠트를 조정해 주거나 제로 랭스로 해줍니다. 오른발 컨트롤러를 잡고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해 봅니다. 컨택트 포즈에서 발 뒤꿈치가 닿은 다음 바로 발 전체가 착지되도록 1프레임에서 토힐 옵션을 0으로 해줍니다. 발이 앞으로 당겨질 때 발 끝부분이 뒤로 살짝 휘어지는 표현을 위해서 10프레임과 12프레임에서 위글 값을 조정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캐릭터에 따라서 디테일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됩니다. 오른발에 적용한 수정을 왼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미러 트랙을 이용하겠습니다. 오른발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미러 트랙을 실행해서 8프레임 옵셋을 입력해주면
반대쪽 왼발 컨트롤러의 애니메이션이 미러되어 복사됩니다. 오른발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미러되고 옵셋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수정을 할 때도 항상 오른발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몸통 디테일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른발에 완전히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E프레임 다운 포즈에서는 컨 힙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왼발 기준 다운 포즈인 C프레임에서는 컨 힙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중간에 찍혀있는 키프레임들 때문에 옆으로 툭툭 튀는 느낌이 나오는데요. 커브를 보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 힙스의 포지션 X 커브를 보고 불필요한 키프레임들을 삭제합니다.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의 탄젠트를 제로 랭스를 클릭해서 잘라주고 커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값을 조절해줍니다. 달리는 동작은 몸 전체가 떴다가 바닥에 착지하는 동작의 연속이므로 착지할 때의 충격으로 몸 전체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착지에서 몸이 내려가는 포즈는 다운 포즈이지만 스파인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건 한 템포 뒤에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4프레임과 12프레임에서 스파인 3개를 앞으로 조금씩 기울여줍니다. 3개 스파인의 로테이션 P를 전부 보면서 커브를 정리해줍니다. 몸이 흔들리더라도 머리 시선은 앞쪽을 고정해서 달려야 하므로 헤드는 4프레임과 12프레임에서 반대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헤드 역시 로테이션 P 커브를 보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가려줬던 팔을 보이게 해줍니다. 오른손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월드 축으로 설정합니다. 각 키프레임에서 팔꿈치 각도에 유의해서 포지션 Y만 이동하면서 조정합니다. 달리는 포즈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거의 경직된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핸드 컨트롤러의 포지션 Z 커브를 보고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의 탄젠트를 제로로 해주면 반복 지점이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른손 컨트롤러를 잡고 8프레임 옵셋으로 미러 트랙을 해서 왼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런 사이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